집행유예권이 나오죠. 아, 개념입니다. 공로로 길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 우리가 맹지라 그러죠. 갇힌 땅. 아, 그 다음에 어디로 다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통행하라고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통행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 규정이 좀 거지 같아요, 좀. 일단 요건을 생각할 때 처음에 조심할 것은 요 과다한 비용은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요 과다한 비용이라는 것은 왜 두고 있는 거냐면 요게 없으면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지하도를 팔아놓은 둥, 그죠? 뭐 헬기 좀 한 대 사라는 둥, 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두고 있는 것뿐이고 실제 요건은 뭐죠?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의외로 굉장히 흔해요. 우리가 이제 교외 지역 같은 거 이제 지적도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 구획되어 있고 길이 없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거든요. 그런 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지적도에는 길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축사를 전화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길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될 수가 없고요.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들이죠. 기자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보통 기레기라고 하죠. 그죠? 기레기라고 하는데 그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평화스러운 시기 때는 땅 주인이 길을 막아서 못 살겠다 이런 것도 뉴스에 심심찮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인상적인 거는 이제 그런데 현장 가보면 이제 막 마을 입구에 뭐 살인마 안영찬은 자폭하라 막 몰러가라 막 현수막 걸려있고 막 그리고 꼭 기자놈들이 그 인터뷰를 할머니를 따요. 할머니도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연세 많으신 분.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막 눈물을 막 그렁그렁 거리면서 저 미친놈이 저 연명할 놈이 길을 막는 바람에 우리가 불편해 죽겠다고 20분이나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땡. 왜요?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더 뭐 지름길이다? 남의 땅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할머니 말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불편하다. 우리가 20분이나 돌아다닌다. 이거는 뭐죠? 이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땅 주인이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다니게 막는 행위는 정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꼭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인터뷰를 따냐면
땅준 인터뷰를 따잖아요, 그죠? 근데 땅준은 꼭 어떻게 나옵니까? 모자이크에다가 음성 변조해가지고, 그죠? 보통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 다닌 거 맞는데, 저쪽으로 길이 나가지고, 이제 일로 안 다녀도 된다고. 그 말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용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면에, 땅 주인은 뭐죠? 그 땅을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담당 공무원 깐단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뭐 천하태평입니다 하면서 꼭 공무원이 뭐가 나와요? 모자이크 처리, 음성비례. 그게 말이죠. 그게 어쩔 수 없거든요. 뭐 그런 거죠.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요. 따라서 오히려 땅 주인의 뭐죠? 행위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한번 9시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9시 뉴스 나왔는데 그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요. 뭐 내용은 뭐냐면 대기업의 행포. 대기업 행포고 저는 담당자고. 근데 그날 이제 그 출근하는데 막 그 사무실에 막 이놈들이 막 KBS인데 막 카메라 막 까고 막 까고 막 있는 거예요. 아침 7시 반부터 와 있었대요. 그래서 이놈들이 그냥 거의 양아치야 그냥. 막 그냥 뭐 대충 막 소파에 누워 있고 막 뭐 이러니까 막 그 뭐 저거 인터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안 하려도 가다가 했어요. 2시간 반을 했어요. 2시간 반. 2시간 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9시 토요일 날이었네. 토요일 날 9시 뉴스에 이제 그게 나왔는데 뭐 갑자기 기자님이 뭐 담당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 얼굴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게 멘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었거든. 막 제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아,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딱 따가지고 그 악마 편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인 제가 오히려 그 뭐죠 그쪽 사람은 두둔하고 그 회사가 진짜 대기업 행포고 막 이렇게 공감하겠다는 식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회사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그 보고 일요일 날 그냥 뭐 잠도 안 오고 야 이거 무슨 이거 회사 다니면서 이게 뭔 개방신이지 뭐 방송 첫 출연이 무슨 이런 고발 불허 출연되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갔는데 우리 부장님이 뭐죠 그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건 있었어요. 그 아무튼 제가 굉장히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죠?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잘못하긴 한 것 같아. 횡포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우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방어해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게 지금도 인상 깊어서 이래서 대기업을 다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기자들 아무튼 횡포 대단합니다. 뭐 그 저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그 회사를 가뒀잖아요, 그죠? 아유 아무튼 제가 뭐 이 막아 꼈는지 KBS 9시 뉴스 나왔죠. 검찰 조사서 받았어 제가요. 검찰 조사 받았지. 법정에 또 증언도 했지. 청와대까지 갔어요. 제가 청와대. 중국 대사관까지 갔어요. 중국 대사관까지. 중국 대사관까지. 중국 대사관인데 그래서 어디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거 처음으로. 중국 대사관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가 50대잖아요. 지금은 제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막 그 막 자살 충도 정도 느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관뒀죠. 관두고 나서 이제 그 제가 35대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35대. 35대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수업했거든요. 하고 나서 자다가 막 제가 웃었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강의가 저한테 적성도 좀 맞는 것 같고, 너무 제가 이제 그 법무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이제 소송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그때 당시 힘들었던 게 성취감이라는 게 좀 없어요. 그 일이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 LG 있잖아요, 제가 LG 쪽이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제가 맨날 볼링이나 치고 다니고 대충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완전히 뭐 깨졌어요, 그죠? 그러면 월급 받는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그리고 뭐 계속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도 그렇고 열심히 안 해도 그렇고 막. 근데 이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성취감도 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는 게 저한테 이제 성취감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자는 아주 막 별로예요. KBS도 그렇게 맞고 또 CBS도 또 한 번 또 상대받는다. 아유. CBS도 뭐 똑같아 아주 그냥 막 그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그때는 이제 막 그런 거 하면 이제 돈 요구해요. 이제 그 돈을 요구하고 이제 돈 주면 이제 빼주겠다 이런 얘기도 막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달라졌겠죠. 아무튼 편 이렇게까지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편리하다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라도 공모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요토요토는 뭐죠?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밭이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좁게 인정될 수 있고요. 공장이다 그러면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크게 인정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고요. 아, 주의하실 점은 첫째는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건축법 공부해 보시면 도로폭 나오죠. 뭐 건물을 지으려면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주의토지토용권은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뭐죠?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냐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 용도만. 예를 들어서 현재 용도가 밭이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미래 그 밭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 크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종류가 다양한데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판시를 하냐면 남의 땅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민족이다 보니까 보상도 안 해줘요. 일제시대부터 다녔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일제시대부터 꿈꾸러 다녔으면 어떻게 해요? 땅주인한테 고마워하는데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죠?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땅주인들이 보상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한다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죠?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근거가. 왜냐하면 이런 거죠.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해달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칙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도로가 있고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땅을 분할하게 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고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죠? 보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일부 양도 이런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한 필지 땅이고 갑의 단독 소유였는데 이렇게 잘라서 을에게 뭐죠? 양도라면 일부 양도죠. 그러면 을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있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고 뭐 할 필요도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건 어떨까요? 도로가 있고요.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입니다. 근데 을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땅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일부 양도죠. 그죠? 일부 양도. 근데 을의 땅은 빈땅 공지예요. 여기는 갑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병은 이 공진 을의 땅으로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될까요? 네, 갑의 땅으로 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빈 땅으로 다니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죠. 그죠? 근데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요? 갑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땅이 공지라 하더라도 병은 공지로 다니면 안 되고 어디로 다녀야 돼요?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된다는 취지고요. 이때 갑은 병에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해요? 보상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말은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다면 병은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어떤 의미도 되냐면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면 아니 정에게 팔아야죠. 그죠? 정에게 팔면 이제는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어디로 다닐지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병은 갑의 땅으로 다닐 수는 없고요. 을의 땅이 공제라면 을의 땅으로 다녀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물론 만약에 이 땅도 을이 살고 있어서 계속해서 갑의 땅을 다니게 된다면 이때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보상, 정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누구에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죠. 또 이런 점이 나올 수 있어요.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장소는 유동적이다. 오죠. 왜냐하면 여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요? 여기일 수도 있고 그 장소가 뭐죠?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제가 나와 있는 판례도 다 설명드리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읽어보시라고 318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예지가 나오죠.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다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는 어디 나와 있는 거죠? 요거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라서 기존에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면요, 사용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이 되는 거죠. 2번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적용할 정할 수 있다. X죠. 어디 나와있죠?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해서 그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주위토지,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지가 다니는 거니까. 4번 통행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적물을 설치했어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을이 갑의 땅을 다닐 수 있고 갑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있고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막으면 뭐죠? 철거해야 되겠죠. 따라서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을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뭐죠? 당연한 거죠. 5번 주위토지통행권에는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림관계는 가입표입니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319페이지 전체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320페이지 상단까지 다 뭐 할 필요 없죠?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7번 경계 관한 상림관계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경계에다가요. 경계에다가 담등을 설치하려고 해요. 첫째, 설치 비용은 2분의 1씩 반씩 부담합니다. 이러한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수시설이죠. 갑자기 한쪽 사람이 담에다가 CCTV 달고 싶대요.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 달고자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이 있긴 한데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의 소유가 불명인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면 공인과수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측량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고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하고요. 소유를 잘 모르겠으면 일단 공유인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나번까지 설명드렸고 답은 수지목근이죠. 나무 가지와 뿌리가 넘어왔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죠? 제거하게 되고요. 나무 뿌리의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죠.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리고 나무 뿌리가 넘으면 발견하는 족족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를 다 잘라버렸더니 나무가 죽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죠? 나무 뿌리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또 이제 8번에서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림관계에서 나번 경계선 부분의 건축자는 가끔 나옵니다. 경계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반미터, 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철거 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철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참은시설 의무는 안 나오고요. 라번 해가지고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해가지고 지하시설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뭐 저수지 구거 등을 설치할 때는 깊이로부터 반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나오죠. 근데 참고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규정들이 건축법에서 나오는 규정과 달라요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건축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민법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처벌 받아요. 건축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하냐면 건축법이 우선하고요. 민법에 따라 행동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민법조문 밀어봐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내면 안 돼요. 내면 안 되는데 가끔 나오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322페이지입니다. 경계 관한 민법액상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1번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죠. 설치비용만 절반씩 부담하고요. 측량비용은 면적의 비례에서 부담합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인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맞겠죠. 이것도 일종의 뭐죠? 특수시설로 보고요. 하고 싶은 사람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3번 인접지의 수목까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권자가 뭐죠? 제거할 수 있고요. 4번 뿌리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제거할 수가 있고요. 5번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나겠지. 그죠? 하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취득. 취득쇼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작년에는 특이하게도 취득쇼를 문제를 안 냈어요. 안 냈다는 말은 올해는 무조건 내겠죠. 그죠? 무조건. 요새 또 그 상대평가에게 나오고 있죠.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그러니까는 뭐죠? 그 잘 됐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올해 따실 거잖아. 원래 자격증이라는 게 가치가 있으려면은 점점 시험이 어려워져야 가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올해 따셨는데 한 5년 지났더니 뭐 이거는 뭐 고시 수준이나 뭐 한 3, 4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뭐죠? 자격증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뭐 보니까 뭐 1차는 지금처럼 절대평가, 2차는 상대평가. 근데 이제 논의 중이고요. 결정되더라도 5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올해 한다 그러면 내 뭐 한 5년 후 내년 한다 그러면 6년 후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는 거죠? 미친 놈들. 여러분들은 좋지 모르지만 저는 어쩌란 말이야. 왜냐하면 시험이 어려워지면 공부하시는 분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아 참. 근데 그 참 저는 그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자격증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자격증이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줘요? 아니죠. 운전에 대한 뭐죠? 기본 소양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조리사 자격증을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줘요? 아닙니다. 그죠? 요리 잘하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요리에 대한 뭐죠? 기본 소양이 있으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백주부인가요? 백종원이가 그 사람은 조리사의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입니다. 기본 소양이 있으면 다 줘야죠. 다만 그게 많고 적고는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문제?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지. 무슨 국가가 나서가지고를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그 잘 발상 자체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아니 그잖아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실현되면요, 평등의 원칙에 반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5년 후에 진짜 상대평가가 돼가지고 진짜 이 자격증 따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래버리면 부동산업을 그때 당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평등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격증이라는 것은 기본 소양이 있으면 발급을 하고 그것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는 어디서요?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지 국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뭐죠?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한 거 생각이 들고요.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요? 제 말에 공감하시거든요. 맞아 그러죠. 딱 합격해 보세요. 합격만 딱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지들이 뭐 굉장히 뭐죠 우월하고 자기는 지들은 위에 있고 일반 국민들은 뭐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행동인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버스 전철에 있는 그 노약자 보고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 임산부 보호석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어떤 생각인 거예요? 아, 국민들은 무지하니까 정해져서 거기에 노인들을 앉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도 다 뭐예요? 자리 양보해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 연세부순들이 양보 받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미덕인 거죠. 아름다운 풍속인 거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뭐예요? 구석탱이에다가 그냥 노약자 보호소를 만들어 버리니까 노인 드신 분은 그 구석탱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좌석에서 뭐죠? 절대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거를. 차라리 뭐예요? 그냥 없애야지. 없애고 나서 그냥 연세 드신 분 오시면 어떻게 옛날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죠? 양보하고 고맙다는 말도 듣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지. 그거를 막 그렇게 구석등에다 몰아나니까 그냥 세대 간 갈등도 생기고 그런 거죠. 임산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산부 보고서 저는 제일 힘든 게 짜증나는 게 시내버스 탔을 때 시내버스 저상버스 타잖아요. 앉을 데가 없어. 다 노란 카버로 뭐에 그냥 뭐 보호석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키지도 않지만 그거 앉을 때마다 아주 기분 더럽거든요. 왜 그렇게나 뭐 자기 장애인이라 그분 타면 뭐 자리 양보 안 할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막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고 국민들은 먼저 미개하고 그런 것도 못할 거라는 그런 아주 무슨 그 중세시대 때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막 제재하려고 하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막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거죠.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들이 신경 쓸 바 아니야. 지들은 삼성증권이나 잘 관리해야지. 지금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있고 지들은 그 자격증은 자격증인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은 뭐예요? 시장에서, 그죠? 시장에서 해결한 문제인 거죠. 갑자기 상대평가는 누구 밥줄 끌어놓으려고 했지? 제 말 맞죠? 그죠? 아, 진짜, 이 말이 안 돼, 진짜. 아, 딱 갑자기 또 국회의원 되고 싶네, 또.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제 차 옆에서, 아유, 그 사람들 공산당이 아니라 자기가 공산당이 말 많어, 막 이렇게. 점유취득 시험입니다. 일단 보고 규제를 봐야 되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뭘 하냐면 취득 시효를 하게 됩니다. 자, 점유취득 시효하게 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자주 점유를 어떻게 배웠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으면 뭐가 돼요? 자주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주 점유하려면 매매 계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자주냐 타주냐 문제는 결국 뭐냐면 저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뭐예요? 자주다.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도 뭐예요? 자주다.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했으면 타주다. 뭘 못해요? 취득 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 소유가 아니에요. 타인 소유 무료예요. 그래도 뭐예요? 자주라는 말은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점유했으면 타주라는 얘기는 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취득 시효 못한다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자, 처분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샀더라도 뭐예요? 자주니까 뭐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으면 뭐예요? 타주 점유니까 뭐하지 못해요? 취득 시효하지 못한다. 그다음 또 이런 말씀 드렸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타주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남의 땅에다가 그냥 몰래 집 지어놓고 살고 있다. 그러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거니까 뭐죠? 타주 점유고. 따라서 저 소유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 시효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너무 남의 물건을 뺏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뺏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30년 전에 쌀 두 짝 주고 샀어요. 근데 아버님이 뭐죠? 그냥 그때 당시에 뭐죠? 이전 등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20년이 지났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점유 개시 원인이 뭐예요? 매매니까. 취득 시효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만약에 매매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죠. 왜냐하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취득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20년 30년 지났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뭐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 받으면 된다는 논리도 생기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의 제도적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점유취득시효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고요. 굳이 취득시효임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계약서도 없어지고 또 뭐 증인도 없고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그때는 뭘 주장하는 거죠?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남의 땅을 뺏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교재를 좀 볼게요. 3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가지고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이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저당권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왜냐하면 점유 취득 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하죠. 따라서 저당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 시효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서 가해서 일반 점유 취득 시효가 나오는데 대상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일부에 대한 취득 시효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필지 땅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기 더 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갑이 살고 있고요. 을이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을이 재건축한다고 측량을 해본 결과 요만큼
요만큼의 땅이 원래는 을의 땅인데 그동안 갑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갑이 요 부분을 한 필지 토지 일부인 요 부분을 취득시할 수 있느냐? 있다. 왜요?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경계 침범인 경우에 이런 경우 많고요. 경계를 침범했을 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물론 요건은 뭐여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되니까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 점유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타주니까 취득시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갑이 요 땅을 모아서 들어왔어요? 사서 들어왔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니까 취득시효할 수 있고 꼭 한 필지 토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인데 뭐가 잘못됐죠? 이거 조심,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을이 갑한테서 막 지랄거리거든요. 이거 뭐 내 땅인데 당신이 점유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거 담 요렇게 해줄게요.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뒷땅이 또 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물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을한테 양보하고 여기는 또 얘한테 뺏기고 그러면 자기만 안팎으로 뭐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20년이 지났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뭐예요? 주장을 해야 되고요. 덜컹 양발 문제는 아니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법은 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편에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죠? 자, 취득 시효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가 맞는데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밑에 세 번째로 도로공원 나오죠. 국유 재산 중에서는 일반 재산만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서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뭐만요?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나머지 행정재산들은 뭐 하지 못합니까?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왜 이렇게 우울하신가?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요. 갑원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왜요? 취득시효란 뭐죠?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니까. 나범 판례는 일부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꼭 한 필지 토지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답은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뭐죠? 가능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2번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죠?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판례는 같은 취지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점유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저번 주에 점유기간은 뭐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20년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뭐죠? 점유개시 기산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여기서 자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라는데요.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뭐죠? 소유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 속에서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됐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된다는 거죠? 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 등기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물권적 충고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충고권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왜요? 채권적 충고권이니까.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요 사람의 등기충고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는 얘기겠죠. 뭐 우리가 누누이 갑한테 돈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지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뭐예요? 뒤지게 만든다. 계속 반복인 거죠. 그러면 그 특정한 사람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 취득시효 관련돼서 판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판례들의 모든 시작과 끝은 뭐냐면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뭘 갖게 됩니까?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속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요.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누구한테요?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요 정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 이해되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왔었냐면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요 정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야, 이때가 아니었나 봐. 그때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거든. 1년 뒤였던 것 같은데 1년 늦추면 얘는 바로 뭐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꿀 수 있죠. 5년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5년 뒤로 늦추면 다 뭐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과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그러느냐? 예외가 있겠죠. 정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을이 뭐 10년을 놓치든 8년을 놓치든 말릴 이유는 없는 거니까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먼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점유취득시효 하는 키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교재도 핵심 판례도 같은 지문인데 핵심 판례는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뭔가 핵심 판례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등기래야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납원해가지고 등기부취득 시원한데 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제 뛰어넘을게 일단. 뛰어넘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취득시의 효과가 나오죠. 가 원시취득이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원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원 등기청구야 상대방이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누구한테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판례가 뭐죠? 쫙 나열됐죠. 요 판례들을 뭐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가지고 이해할 건데 일단 핵심 판례에서 가본 해가지고 가본의 주된 내용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따라서 1번 2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부동산 소유자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나번은 다시 와서 자 을이 정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뭘 청구해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이제 다시 한번요. 21년 돼서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땅은 날라갔죠. 땅은 날라간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병과 을 간에 무슨 계약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과 을이 뭐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다면 고의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뭐는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이게 뭐죠? 납원판례죠. 아 납원판례 아 납원판례 이게 아니구나. 아 우측에 답원판례입니다. 답원. 답원판례 볼게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인가요?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죠. 답원. 4번입니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 여기서 누구죠? 병가을입니다.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불법행위여야 하고요. 무엇을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본에 나와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마본입니다. 자 마본은 뭐냐면 을이 그러니까 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을이 자신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문제인데 일단 을은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된 거고 을이 정에게 권리를 양도했더라도 어차피 정은 뭘 취득하겠습니까? 채권을 취득할 테니까 정은 직접 병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누굴요? 을을 대의해서 병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자가 갖는 권리도 채권이고 완성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도 채권이니까 완성자의 권리를 뭘 해야 됩니까? 대의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본 판례는 기본적으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라는 얘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앞에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아번 판례 너무 취업적이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판례를 지나온 것 같은데 좀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더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밑에 다본에서 소급표 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판례 점유 기간 동안에도 취득 시 완성자의 소유이므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중단 정지 제도가 인정된다. 끝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331페이지 시효이익의 폭입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자,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단순히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년이 완성 전에는 나 취득시효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20년이 지나서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단순히 그거 나한테 팔라는 이유로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포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데 연재 18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 을이 취득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몇 년만 지나면요? 2년만 지나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을한테 와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래서 을이 깜짝 놀라서 그런 거죠. 갑한테. 야, 마 1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너 나가라고 지랄거려? 야, 뭐 너 2년 지나면 너 취득시효 완성됐다고 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럴 거잖아 라고 하길래 을이 갑한테 그런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각서 한 장 써줄까 해가지고 을이 갑에게 20년이 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18년 되는 해에 작성해줬다면 이 각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2년이 지난 후에도 이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되기 전 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뭐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0년이 지나서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한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단순히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뭐로 보지 않습니까? 포기를 보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좀 약간 좀 판례가 좀 많아가지고 좀 약간 이제 산만해졌는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자,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뭐죠?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자기 소유물에 관한 취득시효도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자주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죠? 소유권을 갖는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을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또 채권자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죠.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20년이 지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정과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다만 정 같은 사람이 없으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21년 돼서 정한테 넘어갔다면 땅은 날린 거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자가 팔아먹었다면 갖고 있는 권리도 채권이고 받게 된 것도 뭐죠? 채권이니까 을을 대위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정이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요. 왜 정이 또 두 명이지? 얜 파란색 정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뭐가 아닙니까? 포기가 아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재 대표지 풀어볼까요? 우측 하단에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 2번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입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뭐죠? 선택할 수가 있죠.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번복된다. X 자주점유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이 됐어요. 취득시효 못합니다.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시키죠.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타줍니다. 5번 타주 점유전 피상속인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추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좀 볼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325페이지로 갑니다.